올 들어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규모가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한전채 잔액은 68조 3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1년 전인 지난해 3월 말 기준 잔액과 비교할 때 약 72% 늘어난 수준입니다. 올해 월별 한전채 발행 규모는 1월 3조 2천억 원, 2월 2조 7천억 원, 3월 2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올해 1분기 총 발행량은 8조 1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17% 증가한 겁니다. 한전채 발행량이 다시 늘면서 일각에서는 지난해 회사채 시장을 경색시켰던 구축 효과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. 다만 현재까지는 시장 내 수요가 견조해 한전채 물량이 소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